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12월 3일 대만 프로슈의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는 5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특히나 올림피아 탑10에 박재훈 선수가 출전을 하여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방지훈, 김용식, 박성훈, 홍재필까지 무대에 오릅니다. 이들과 대결하게 될 클래식 피지크 출전자들을 리스트 순서로 소개합니다. 아데조 프랑클린, 캐나다 선수로 작년 대만 프로퀄리파이에서 프로카드를 딴 선수입니다. 보디빌딩으로 프로카드를 땄지만 프로쇼는 대만 프로쇼의 맨즈 피지크에 출전했습니다. 프로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종목 상관없이 프로쇼를 출전할 수 있기에 그 당시 대만 프로쇼의 맨즈 피지크와 비키니 종목만 열려서 프로카드를 따고 바로 프로쇼에 출전하고 싶어 맨즈 피지크를 출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클래식 피지크 프로전에 데뷔합니다. 방지훈, 몬스터진 프로쇼에 우승하며 이미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한마 방키 방지훈이 대만 프로쇼까지 출전합니다. 원래 몬스터짐에 이어 대만까지 출전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몬스터짐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오랜만에 복귀한 무대이기에 원래 계획했던 일정까지 소화해서 올 한 해를 보디빌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브로턴, 싱가포르 선수이며 작년에 유럽에서 열린 프로퀄리파이에서 프로를 딴 선수입니다. 얼마 전 방지훈과 함께 몬스터짐 클래식 피지크 무대에 올라갔으며 21명의 선수 중 12위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빈 첸, 대만 선수로 작년 말 홍콩의 글로벌 클래식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만 프로쇼가 첫 데뷔 무대입니다. 옌펑고, 중국 선수로 몬스터짐에도 출전했었으나 순위가 기록되는 1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테렌스 테오, 말레이시아 최초의 프로이자 최초의 올림피아 진출 선수입니다. 맨즈 피지크로 프로를 따고 맨즈 피지크로 올림피아까지 갔으나 다소 두툼한 허리 라인과 맨즈 피지크에는 어울리지 않는 체형으로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맨즈 피지크와 클래식 피지크를 모두 뛰고 있으며 한국에서 열린 코리아 프로의 클래식 피지크로 출전해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외신 후왕그, 대만 선수로 작년 대만 퀄리파이에서 프로카드를 땄으며 얼마 전 몬스터짐 프로에도 출전해 13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김용식, 작년에 재팬 프로 퀄리파이에서 프로카드를 따고 몬스터짐 프로쇼의 프로 데뷔 무대에 올라 7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수완 류, 작년까지는 맨즈 피지크 선수로 활동했으나 올해부터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해 프로쇼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맨즈 피지크에서는 다소 통짜의 체형으로 늘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클래식 피지크로 넘어와 쇼맨십 있는 포즈와 균형 잡힌 몸으로 꾸준히 3, 4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몬스터짐 프로에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야스시 무라카미, 일본 고등학교 교사이자 IFBB 프로 선수입니다. 올해 도쿄 프로와 한국의 김준호 클래식에도 출전했었 나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얼마 전 2023년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탑10에 들어간 한국 클래식 피지크 최강자 박재훈이 2024년 올림피아 퀄리파이를 위해 대만으로 출격합니다. 매년 발전된 모습으로 2022년은 올림피아 15위, 2023년은 텍사스 프로 우승과 올림피아 10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프로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박성훈, 아름다운 포즈로 유명한 선수이며 매번 2위로 아쉽게 올림피아 티켓을 놓쳤습니다. 작년 몬스터짐 프로에서 박재훈에게 패배하며 2위를 했고 AGP 프로에서도 러시아 선수에게 패배하며 2위, 이번에 열린 몬스터짐 프로에서도 방지훈에게 패배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지훈과의 대결에서는 단 1점 차이였으며 이번에 그를 2위로 밀어낸 박재훈, 방지훈과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칩니다. 플로리안 푸아송, 두툼한 사이즈를 가진 프랑스 선수입니다. 작년에 텍사스 프로에서 5위까지 기록했습니다. 홍재필, 2020년 몬스터짐 우승, 2022년 AGP 우승으로 올림피아에 2회 진출했습니다. 얼마 전 몬스터짐에 출전해 15위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홍항예원, 얼마 전 10월에 뉴질랜드 프로 퀄리파이에서 프로가 된 대만 선수입니다. 치웅구우, 올해 7월 대만 프로 퀄리파이에서 프로가 된 대만 선수입니다. 대만 경찰이기도 하며 이번 무대가 데뷔 무대입니다. 아주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창영, 한국에서 보디빌딩 생활을 하다가 일본의 학업을 위해 유학을 갔어도 보디빌딩 생활을 이어가며 일본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프로 선수입니다. 이렇게 총 17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프로쇼입니다. 무엇보다 올림피아 탑10의 박재훈의 출격으로 많은 클래식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출전자들 가운데 몬스터짐 프로쇼에 출전한 이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나 몬스터짐 1, 2위를 나란히 가져간 방지훈, 박성훈까지 출전하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와 상위권 랭크가 모두 한국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출전을 하루 앞둔 한국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내고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